자기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쌍꺼풀 없는 눈도 매력 있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배도 너무 매력 있어. 아, 귀여워. 그럼 내 매력은 뭐야? 착한 거? 그리고 또? 진짜 착하고 그리고 또 뭐야? 그거밖에 없어? 오빠 아니, 옛날에는 나 눈웃음 치는 것도 매력 있다, 아담한 것도 매력 있다 말만 잘하더니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나 저기 제부도에서 민박집 하는 이상준인데, 야, 너 지금 남자친구가 네 매력 그 제대로 얘기 안 해준다고 삐진 거야? 네. 착하다고 얘기했잖아. 어? 착하다고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그잖아. 착하다고 그 이상 우리가 뭔 얘기를 해? 네 매력을 다 얘기했는데. 그럼 뭐 거짓말로 뭐 지어서 얘기를 해? 그럼 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너 여자친구 매력 뭐야? 착해요. 입 착해요. 뭐야?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입 착해요 이러잖아. 왜냐? 지옥 가면은 자기가 남긴 밥 다 비벼 먹어야 되거든. 어? 그리고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원래 또 이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매력이 또 여러 개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솔직히 뭐 그냥 정으로 사귀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야? 맞아? 봐봐, 맞대잖아. 맞대잖아. 뭐야? 왜? 야, 왜 싸워? 야, 씨, 가도 올려? 야, 야, 뭐야? 야, 왜 싸워? 야, 왜 싸운 거야? 야, 왜 여기서 왜 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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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럼. 시끄럽다, 시끄러. 아줌마 뭐예요? 나 녹즙하는 녹즙 아줌마인데 내가 듣다 내 열받아서 나왔어요. 우리 여자들은요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자 그잖아요. 네. 우리는 남자친구의 매력 지금 얘기하려면 다섯 개 이상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자 남자친구의 매력 다섯 가지. 어? 어? 무쌍. 귀 작은 거 콧구멍. 귀가 작은 게 뭐예요? 귀를 왜? 아 귀가 짧은 거? 아 귀가 작은 거 귀가 작고 귀엽고 뱃살. 평발. 야 이거 다 욕 아니야? 뭐야? 야 이거는 칭찬이지? 욕이지? 아니 말하긴 말했잖아. 아, 한번 더 다시 들. 와 얘는 엉망이네 지금. 근데 진짜로 스피드하게 다섯 개를 다 얘기했어. 얘기. 근데 봐봐 우리는 지금 이게 욕인가 뭔가 긴가민가 했지만 이 양반한테는 그냥 매력인 건 거야. 아... 자 가봅시다. 여성분 자 가볼게요.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쌍꺼풀이 짝짝이고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요. 착하고요. 착하고요. 엉덩이 이쁘고요? 하. 야, 씨. 왜? 냅둬! 섹시 랩! 엉덩이 이쁘고. 머리가 짧은 애도 두상이 이쁘대. 봐봐. 남자들 이런 거 생각해. 남자는 그냥 얼굴 예뻐요. 몸매 착해요. 이게 끝이야. 우리 여자는 봐봐. 엉덩이 생각하랴. 두상 생각하랴. 귀 작은 것까지 포인트 찾아내요. 봐요. 자, 여성분들. 자, 단합돼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남자한테 이런 매력에 빠진다. 디테일하게 뭐 있을까요? 귀 작은 남자. 몸매. 아. 자상한 거. 배려심. 착실한 거. 착실한 거. 또 얼굴? 얼굴. 야, 넌 누구냐? 네 얼굴은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선가 얼굴 나왔어? 조사를 해봤어요. 자,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 요거 하나 보면은 아 요런 거 하고서 생각나실 거예요. 자, 3위 뭘까요? 3위. 나보다 손이 클 때.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에 공감해? 동구공을. 두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한 손으로. 뭐야? 오버하지 마. 일어나 빨리. 네. 손이 크면 농구공을 한 손으로 딱 잡아. 그럼 여기 막 팔에 막 힘줄 막 서. 막 그냥.
근데 이 큰 손으로 어떻게 내 얼굴을 잡아 이렇게 잡고서 키스할 때 내 얼굴은 크지만 남자 손이 크면 마치 내 얼굴이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막 어? 그래 키스를 해 막 그러고 나면은 막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막 귀엽나 막 그럼 어떻게 남자한테 어이구 막 아줌마 아줌마는 체육만 손으로도 못 가려요. 그리고 아줌마 손 큰 남자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이잖아. 뭐. 과자 많이 집어줘서. 어? 손 큰 거 하나에도 심쿵한다니까. 2위 볼까 2위. 발 큰 남자. 아이 발 큰 거라니. 지나가는데 좋은 향기가 아... 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이건 남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했던 여자의 그 향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에게 딱 난다. 어. 그러면 딱 쳐다봐요. 어. 아, 그게 그럴 수 있다. 아, 이거 내 첫사랑 향기인데. 아, 그러면서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자를 못 만나요. 왜요? 첫사랑이 드봉 썼거든요. 드봉 언제 쳤 거야? 그 드봉을 쓰는 사람이 요즘 드봉. 없어. 야, 첫사랑이 드봉 썼는데. 드봉 알면 옛날 사람들이다. 드봉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얼굴 뽀덕뽀덕해지면서 까끌까끌하고 감 쫙 갈라지거든. 그걸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아, 있어도 없다고 할 것 같아. 자, 1위 볼까요? 1위 목소리에서 꿀 떨어질 때. 아, 뭐야? 또 먹는 거 하면 또 꿀이라고 하니까 또 먹으려고 또 꿀 빨라고 아주 맨날 개꿀 빨아. 야, 이 사람 꿀 빨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남자들이 만약에 외모가 좀 아니어도 목소리가 괜찮으면 어 약간 집중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되게 잘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때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약간 매력이 떨어져. 아... 여자들은 청각, 이 후각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목소리 이런 거 되게 예민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 오로지 시각, 보이는 거. 아니야. 시각. 우리 남자 시각 아닌데? 예? 예? 뭐라고요? 어떤 뭐라구요? 쓰레기가 촉각이라고 했어? 다 들었잖아. 예, 저번에 촉각이라고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지. 삼각. 미각 뭐야?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게 다 약해지잖아. 야 미각이 뭐야? 미각? 빠바 빨간 맛. 궁금해하니. 미각 예. 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도요, 여자친구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매력을 느껴요. 맞잖아요. 자. 1년 동안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 너무 웃기고 자, 있네. 남자가 매력을 느끼는 여자. 3위, 탁, 뭐야. 3위, 반전 매력이 있는 여자. 네? 옛날에 어떤 여자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한강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축구공이 딱 날라왔는데 갑자기 가슴으로 딱 두리핑 하더니 떨어지는 몸을 치마 잡고 빵 탔는데 공이 날아가지고 골대로 싹 들어간 거야. 와, 나 그 여자 전화번호 따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얼마나 멋있어. 와, 이걸 한다고요, 여자가? 그리고 딱 했더니 치마를 잡고 빵 탔는데 칼로 쓴 줄 알았네, 무슨. 그리고 또 뭐예요? 공부만 할 것 같은 여잔데 게임을 잘할 때. 그러면은 남자들 환장합니다. 제가 옛날에 게임방 갔는데 또 구석에서 풀메이크업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구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때 축구한 여자. 그 여자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봤지. 어? 무슨 게임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피파 온라인. 왼쪽에 담배 한 가비. 오른쪽에 컵라면 두 개. 그게 반전이라고? 두 개 딱 게임 딱 하는 거야. 잘 안 됐나 봐. 골이 노골 들어갔나 봐. 딱 채팅창을 딱 엔터 치더니 시우 비우 딱. 아, 예. 반전 매력 원래 남자들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 내가 알겠어. 또 2위. 2위 뭐야? 2위? 아. 근데 왜 자취하는 여자를 왜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자취하는 여자가 왜 매력 있습니까? 왜 왜? 왜 매력 있어요? 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공감하나 보다? 뭐라고 안 하네?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그것도 포함돼 있지. 수만 가지 중에 하나야. 일부야. 일부. 또 뭐야? 어? 라면 먹고 갈 수 있어서. 어, 그렇지. 또 그런 것도 있고. 야, 딴 데서 라면 못 먹니? 난 먹는데? 예. 또 뭐예요? 또 있어요? 1,000원 주고 칫솔 세트를 안 사도 돼. 야, 이 사람아 진짜.
거기 가면은 내 칫솔이 급방긋하고 웃고 있어요. 딱 거기. 야, 항상 지금, 지금. 거기 있어요. 어? 야, 얼마나 좋냐 이거지.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 여기 혹시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여자 중에. 여자 중에. 남자 왜 들어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산다고? 이거 하나 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 자, 그리고 1위 뭐예요? 1위. 낯선 여자. 아, 낯선 여자는 얼마나 그 설레이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도 다 이게 처음 오신 분이야. 이분들도 이 남자들한테는 처음 봤을 때는 낯선 여자였던 거지. 그래서 설레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정으로 사귀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야? 그래, 니네가 아니라고 할까 봐. 어? 내가 불렀어. 이분들한테 한번 불러보자고. 물어보자고. 어때? 아니,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매력 넘치지. 처음 보니까. 에 원래 매력 있어 없어? 매력 있어 없어? 매력이 넘친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은 오래 봐서 서로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해서 너무 매력 있죠, 그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력 있는 남자랑 여자가 일을 하는데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종민 오빠 매력 있잖아요. 네. 아 없어요? 있잖아요? 아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네. 종민 씨는 신지 씨 볼 때 매력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매력? 아 많죠. 많지, 거봐. 얘기해 보세요.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죠? 예. 또? 싸움 잘하죠? 아 이거 매력이 있지. 아, 매력. 잠깐 드시기 바라. 아, 매력 있었어요.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아니, 내가 섹시하네.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아니, 아 이거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면 가수니까 당연히 노래는 잘하겠지만. 아 그리고 하나 있어요. 뭐요? 자취. 뭐라고요? 혼자 자취. 안돼. 저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집에 하나만 놔줘. 그걸로 변기 닦지 마라. 아니 자취하는 여자는 매력 빠질 수 있지. 네. 그럼 봐봐.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방송은 하지만 나는 남사친 여사친 이거 약간 아닌 것 같아. 진짜 싸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정말 리얼로 이렇게 주먹 다짐할 수 있어요. 진짜 신지 씨 매력 없어요. 여자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매력은 동료? 있는데 가족 같은 매력. 가족 매력이죠. 더 들었어요.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제가 뭐야. 이거 되게 은근 리얼해요. 네. 이거 지금 애매해질 수 있어. 괜찮겠어요? 진짜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면 난 진짜로 해요. 어? 뭐래요?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혼한다는 거야 뭐야? 아니 뭘 한다고요? 난 사실을 진짜 얘기하겠다고요. 네 알았어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게임 손바닥 내주세요. 자 일단 되죠? 중요한 건 겁먹었어. 아이고 때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여기 나 이거 좀 해봐가지고 너무 세워. 아야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잘 드셔요. 아 뭐 안 했어요. 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손은 자 나는 신체 매력 있지만 뭐 여자 이런 거 아니고 가족 정말 한 번도 사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무조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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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예! 갑니다. 잠깐만. 아, 진실을 얘기하면 돼. 진짜죠? 이거 진짜 하는 거죠? 예. 붙여. 왜 이렇게 떨어? 떨려. 뭐야? 어제 안가연이라는 여자 인스타에다가 좋아요 엄청 눌렀더라. 안가연이 누구야? 아, 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알던 애야. 그러면 이은지라는 여자는 누군데? 걔는 교회 아는 동생. 오빠, 왜 이렇게 오빠는 아는 여자가 많아?
혹시 나도 그냥 아는 여자 중에 한 명인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너네 사람 얼굴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너가 그렇게 아는 여자가 많아? 네. 어? 친하게 지내자. 아,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아는 여자가 많으면 그게 싫어요? 네. 왜 싫어? 왜? 그 왜 짜증나는 거? 뭐 바람 필까 봐 그래 우리가? 안 그래요. 누가 내라고 했어? 누가 내라고 했어? 너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아는 여자라고 해? 어? 그만큼 우리하고 뭐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여자라고 해. 근데 여자들은 맨날 거기다가 어떻게 아는 여자야? 아, 고등학교 때 알았어? 아, 그럼 그때 사귀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썸 탔다, 썸, 썸. 요만큼도 안 좋아했다? 그렇게 계속 물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안 그러잖아. 우리 남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여자밖에 없습니다. 아는 여자 그리고 알아가고 싶은 여자. 두 여자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다 알아가고 싶은 여자분들이에요. 예? 오,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 서울? 서울 어디? 서울 다 네 거야? 어디 살아? 노원구? 아, 거기 그 사거리 있고 그 롯데리아 있고 거기? 어, 그 옆에 그 CU 있고 어? 거기 맞아? 아, 이제 안 해. 이제 너는 나랑 아는 거야. 그래, 이제 너 아는 거야. 어디 가서 오빠 안다고 그래? 알았어. 오빠 아는 거야. 이제 아는 사람이야. 너 옆에 있는 애, 너 형이라 불러라. 어? 형 나갑니다. 남자들은 아는 여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는 여자는 뭘까요? 아는 여자 뭐야? 아는 여자. 야, 뭐라고 했어 니네 지금? 어? 아는 썸녀요. 근데 여자들 뭐라고? 다시 뭐라고요? 뭐라고요? 남자친구가 창피해서 아, 방송이잖아. 야, 그래 나도 방송이 돼. 설마 네가 얘기한 걸 내가 이걸 방송에서 했겠니? 근데 이제 너 같은 애들이 있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하긴 했다. 너 이제 자신 있게 해줄 줄 알고. 아는 썸녀. 어쨌든 아는 여자는 결국엔 썸 타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남자들이 아는 여자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 남사친이 조심해야 되는, 남친이 조심해야 되는 아는 여자 누구 있어요? 어떤 스타일 있을까요? 어? 몸매 좋은 여자. 몸매 또 좋은 여자. 어? 어린 여자 또 돈 많은 여자. 야, 여자 입에서 돈 많은 여자 나올 줄 생각도 못했네 정말. 또 아까 뒤에 뭐 있었지 또? 전 여자친구. 아, 그건 이해해줘야지. 아, 또 어떤 여자 있을까? 옆집 여자. 옆집 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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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하는 거 아니냐? 야, 옆집 여자 뭐야? 우리 이 주제로 일주일 회의하면서 옆집 여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옆집 여자는 뭐지? 자, 3위 뭐야? 3위 10년지기 여사친. 아, 이게 왜? 동창 막 이런 오래된 동네 친구. 참나. 어? 왜 이게 왜? 나보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일하고 파티를 한다고 여럿이서 이제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 그 촉이 있잖아. 오빠 저 여자 뭐야? 아, 여사친, 여사친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동네 친구? 그래서 냅뒀어. 이게 보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 나를 약간 열받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 음식 먹더니 어? 어? 상준이 김밥에 단무지 있는 거 못 먹는데. 날 슬슬 약 올려. 그러더니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이제 내가 선물 딱 꺼냈어. 내가 속옷을 선물했어. 뭐라 그래? 어? 삼각 샀네? 상준이는 타이트한 거 싫어해서 사각밖에 안 있는데 잘라 입어 그러면. 사각 잘라 입으면 되잖아. 어? 그런 얘기를 해서 날 열받게 하는 거야.
어? 왜? 왜 웃어? 아니 저 남자 웃다가 여자가 주댕이 쳤어. 이렇게. 쳤잖아. 쳤잖아. 남자 지금 웃고 있는데. 아 그래도 남자가 이러셨구나. 깜짝 놀랐네. 왜 남자친구가 너무 공감했나봐요. 열받아가지고 어? 조심하세요. 앞으로 털렸네. 왜냐 나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나름 얘기가 돼요. 괜찮아요. 위험한 건 거야. 이런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아. 자 또 2위 볼까요. 술 마시면 돌변하는 아는 동생. 아 이게 왜 멀쩡하다가 어떻게 변해요. 애교쟁이. 아 귀엽지. 스킨십하고 나 스킨십하는 기집애들 나 싫어 죽겠어. 아니 그 아니 이렇게 술 한잔 먹다가 이게 남자가 있어. 그럼 술 마시다가 포크를 떨어져 젓가락 떨어져서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스면 되잖아. 허벅지를 자꾸 이렇게 주워.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 왜? 몰라. 왜 이러는지. 자 1위 볼까요. 1위 내 남친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누른 여자. 이게 뭐야. 남자들이 에이. SNS 하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냥 재밌으면 재밌고 멋있으면 멋있고 이렇게 올리잖아 그냥. 근데 굳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가 있는 건 거지.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 올리다가 이게 우리 엄지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눌린 거야. 맞잖아. 엄지가 이렇게 올리다가 엄지가 두꺼워서 누른 거야. 그러다가 엄지가 두꺼워서 누른 거야? 그래 이게 지금 두꺼워서. 남친 멱살 잡은 거 봤어? 왜 그래? 아니, 이게... 엄지가 두꺼워서 그런 거야? 두꺼워서? 그래 두꺼워 저런 애들. 그러면 다 눌러야지 왜 한 사람한테만 누르냐고. 아이 유독 그 사람에서만 커져. 맞지 커지지. 그 사람 인스타에서 막 이게 커져 갑자기 이게. 야 이게. 그래서 눌렀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우리 남자들도 여자친구가요 막 아는 오빠가 만나는 거 막 싫어요. 아는 오빠 진짜 우리 아는 오빠 너희들이 뭐 아는 오빠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 종류가 있어요. 내 여친이 조심해야 되는 아는 오빠. 어떤 오빠입니까. 누구 운동하는 오빠. 그렇지. 왜냐 우리가 원반치 맞으면 그냥 쓰러지니까. 운동하는 오빠 이거 조심해야 돼. 또 뭐예요. 키 큰 오빠. 오빠. 왜? 키 큰 오빠는 별로 한 4미터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어? 내 여친이 조심해야 되는 아는 오빠. 3위 뭐예요? 집 방향이 같은 직장 동료. 왜 이게 왜? 아, 꼭 일단 집 같은 방향이니까 델다 줄게요. 차에 타세요. 델다 줘. 그럼 내일 아침은 몇 시에 나갈까요? 몇 시에 그 앞에서 기다려요. 그럼 또 태워서 같이 가고. 이러면 진짜 싫어요. 아니 끝나면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데리러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데리러 가는데 그거를 왜 직장 동료 차를 타고 가냐고. 어? 그 싫어 아니고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싫잖아. 그지? 네가 차가 어딨어? 차 있어요? 있어? 너 이 코너 안 보지? 그냥 없다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없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 계속 택해 걸어. 조심해야 돼. 자 2위 뭐예요? 2위 뭐요? 2위 뭐야? 교회 오빠. 자,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 아는 오빠를 믿고 왔어. 근데 이거 교회 오빠 중에서도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오빠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빠들이? 어떤? 드럼 치는 오빠들. 와. 교회 오빠 중에서 드럼 치는 오빠한테 한번 빠지잖아요. 있어. 못 태어나와. 괜히 줄 다 돼 있는데 뚝뚝뚝뚝뚝뚝 빠. 호산나 빠.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빠. 어? 그러고 가는 거야? 아우, 근데 진짜. 교회에서 드럼 오빠보다 더 무서운 오빠들이 있어? 예? 예? 뭐야? 있어? 어? 워십하는 성가대 오빠. 그 오빠들은 항상 앱에 한 30분 전에 나와서 앞에서 우리들이 들어올 때 앞에서 율동을 하고 있어요. 해 뜨는데 근데 되게 자상해. 얼마나 왜? 자상하냐면 왜? 그 오빠들은 자상해. 가사를 가르쳐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해지는 데까지 주님이는 찬양받으리 주님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옆 사람 없어 랄랄라 할렐루야. 이 자상함이 빠지면은 오 진짜 들어가기 진짜 자상하다. 율동까지 미리 다 알려주네. 네. 아 그리고 또 내 여친이 조심해야 되는 아는 오빠 1위 뭐예요? 이래 새벽에만 연락한다. 아 요건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안 그래? 있어? 너 새벽에 왜 같이 있었냐? 일단 뭐 그런 일 있었나 보지 뭐.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 왜? 새벽에 연락한 오빠. 이거 왜 새벽에만 올라 그래? 어? 뭐라고? 뭐라고?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카바치냐? 어? 아 연락하려고? 그냥 연락을 붙여서 해요. 연락하려고? 쓰레기 자식이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진짜 당황했지 이번 거는. 와 아니 원래 이렇게 긴장한 사람이 아닌데. 정답이야. 멈춰서 내가 얘기한 거야. 멈춰서. 정답이야. 맞았어. 와. 새벽에만 연락하는 오빠야. 어? 근데 이제 또 새벽에만 연락하는 오빠들한테 또 카톡이 와서 이게 설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 오빠들은 9시부터 이제 이 여자한테 했다가 어 바쁘네? 그럼 10시에 얘한테 하고 11시에 딱 2시 딱 새벽에 딱 해서 한 6순이 되는 거예요. 야. 앞에 다 까여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레고 내가 인기 많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박.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오빠 조심해야 돼.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보낸 오빠. 잠 깨워준 오빠. 이 오빠는 밤샌 거야. 아 뭐야. 굿모닝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서 보내는 거야. 굿모닝 나 일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만나도 되는 오빠는 딱 한 명밖에 없어. 있긴 있네.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오빠 말고는 만나면 안 돼. 야. 근데 나머지는 절대 안 돼. 아, 말도 진짜 안 되지. 남자들이 아는 오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줄 몰랐어. 근데 저한테도 아는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빠 진짜 괜찮아. 사람 되게 괜찮은 오빠인데 모셨어. 아는 오빠, 오빠 나오세요. 야, 아는 오빠.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아 근데 연세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장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여성분들이 많은 건 아니고 네, 좀 친한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요. 저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형. 네. 이상형이요? 어. 이상형? 외모는 뭐 얼굴이 좀 작고 얼굴 이렇게 눈, 코, 입 좀 또렷한 네, 눈 크고 코 똑하고 네, 입술 좀 도톰하고, 입술 도톰하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외모만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성격 그냥 일반적으로 뭐 착하고 개념 있고 네.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네.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군요. 네. 포기하시죠 오빠 결혼은. 아니 포기라니요. 왜 좋잖아요. 오빠! 많으면. 오빠! 어? 장가 갈 수 있어요. 오빠! 아 이거 대본에 없던 거잖아. 오빠! 오빠가 진짜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아 근데 진짜로 이거 때문에 저희 개그우먼들 사이에서는 형부였어요. 형부. 형부 모습 네. 귀엽죠. 귀엽고 솔직히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아, 돈을 많이 버네. 돈 잘 벌고. 요리도 잘하잖아. 아니, 요리 잘하는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하거든요. 오빠가. 그럼 여자로서 어때요 또? 에? 동료 말고 여자로서. 동료 일단 동료로서 좀 더 친해진 후에. 그 후에. 아, 진짜. 그럼 나래랑 지금은 약간 저 알아가는 단계인데 나중에 오 진짜 여자로도 볼 수 있을 정도 매력이 있다? 어 훌륭한 여자죠. 훌륭한 여자다? 여자고. 오케이. 네. 뭐야 그거? 아. 그냥 재미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올려주시고 이제 올리세요.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어, 자. 나 이거. 네. 자 너가 질문해줘. 아 그럼 좀 나는 알아가고 싶은 여자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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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고 싶은 여자다.